민주당의 탄핵 정치에 국민 피로도가 치솟고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재헌 국회의 통합, 협치, 합의 정신을 되새기며 성찰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원법과 국회법을 무시하고 엉뚱한 해석으로 점철된 탄핵 청원 청문회는 원천 무효입니다. 때문에 증인의 출석 의무가 존재할 수 없고 응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오늘 회의는 여당 간사가 선임되기 전 일방적으로 통보된 의사일정으로 우리 당은 증인 추가 의결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국회법 제60조는 상임위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위원장은 또다시 국회법을 입맛대로 해석해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표결을 진행했기에 우리 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들을 만큼 들었다. 하고 싶은 말은 소통관 가서 하라며 동료 의원의 모욕적이고 부적절한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존재를 사실상 부정하면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 의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고소, 고발, 탄핵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입에 올리며 겁박하고 정쟁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정치에 국민 피로도가 치솟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가라앉히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은 제76년 재헌절입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재헌국회와 선대의원들이 강조해온 통합, 협치, 합의 정신을 되새기며 성찰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당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판단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추가로 오늘 회의에서 있었던 내용 중에 의미 있는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정청래 위원장은 중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해서 대통령 탄핵 발의는 발의 청원은 토론만 할 것이고 토론만 할 뿐이고 탄핵 발의에 대해 의결할 권한은 법사위에 없다고 명백히 말했습니다. 이 말은 중요 안건의 심사라고 했지만 그 중요 안건은 법사위에서 의결할 권한이 있어야 중요 안건이 되는 것입니다. 법사위에서 의결할 권한도 없는 안건을 단지 토론만을 위해서 중요 안건의 심사라는 명목으로 올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정청래 의원의 말은 탄핵 발의 청원에 대한 심사 자체가 의결할 수 없는 사안이고 이는 곧 불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본인들이 모순되는 발언을 하면서 지금 법사위를 일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가 다수의 폭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청래 위원장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청원에 대해서 여상규 위원장이 이것을 중요한 안건으로 심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직무유기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탄핵 발의 청원은 그 자체로 국회의원에 대한 청원일 뿐 국회나 법사위에 대한 청원이 아닙니다. 또한 이 청원은 청원법상에 의해서도 청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청원입니다. 법사위에서 의결도 할 수 없고 청원법상의 대상이 되는 청원법상에 수리할 수 없는 청원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중요 안건의 심사라는 명목으로 청원을 진행했습니다. 여상규 위원장은 그와 같은 청원의 불법성 그리고 법사위에서 의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안건 심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결국은 이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 심사를 하지 않은 겁니다. 본인만 국회법을 잘 알고 과거의 선배들은 국회법을 몰랐다는 식의 이와 같은 태도로서 지금 국회를 일방 운영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국회를 법사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청래 위원장 한 명의 일방적 법사위 운영으로 얼마나 많은 혼란에 처해 있습니까? 계속 반복된다면 저희는 특히 국민의힘은 정청래 위원장의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필요한 모든 권한쟁의 심판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재개할 예정입니다. 19일 청문회는 아예 불참하시는 건가요? 현재 입장은 의원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지금 원천 무효인 청문을 증인이 소환 의무가 증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라서 참석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입장이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또 지난번에 보셨듯이 탄핵 특검법에서 보셨듯이 출석한 증인을 모욕하고 근거도 없이 퇴장시키는 그 여러 가지 갑질 행태에 계속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등 증인들이 인격 침해를 당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 또한 인격 침해를 당하는 것을 막는 것 또한 여당 의원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서 목요일 늦게나 금요일 오전 중에 저희 최종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